오늘은 여러분께 여성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간의 이혼 소송에 대해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최태원이 열심히 기업 굴려서 벌어놓은 돈을 와이프가 싹 긁어간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소영의 성실을 유심히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SK가 지금 이렇게 성장 가능했던 원동력은 자신의 정경유착이 가장 컸다고 스스로 폭로하며 시원하게 법원에서는 노소영이 지금의 SK를 만드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재산 분할 1조 3,800억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이번 재판에서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을 쥐어주라 판결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야 합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금지된 사랑 카페 불륜녀들의 생생한 현장 정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송 당하신 분 계세요? 불륜하다 남편에게 걸려서 상간소송 당한 분들, 저는 유부남과 불륜하다 유부남 와이프에게 걸려서 소송 당한 불륜녀입니다. 소송 당하신 분들 소송 기간과 위자료 얼마 뜯겼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위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상간소송 경험자 경험치 말레 불륜녀들이 보통 위자료 1500에서 2000 최대가 3000이다. 라는 오피셜을 내주게 되죠. 제발 걸리기 전에 정리하세요. 남자와 유부녀인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끔씩 오픈카톡으로 만남을 하며 결핍을 충족하곤 했는데 오픈카톡이 쓰레기가 많아 괜찮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동창을 연락해봤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지 남의 남자가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결국 저는 위자료 4천만 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판결문을 인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생생한 불륜 현장에서 말하는 현직 이혼 전문가들의 위자료가 얼만지 느껴지시죠? 위자료는 아무리 비싸고 상간소송이어도 5천까지가 최대 한도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태원 노소영 이혼으로 인해 그 상한선이 20억까지 늘어났다는 소리가 되었죠. 돈 많은 전문직 남성들은 안 그래도 여자가 돈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여자들이 이제 대놓고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를 어마어마한 액수 청구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말과 똑같죠. 최태원 노소영 같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 위자료가 저렇게 나왔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를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직 이혼 전문가들께서는 노소영 최태원 이혼 소송 보신 분? 위자료가 두둑해졌네요. 20억까지는 아니어도 1억은 거뜬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축배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아깝네요.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이혼할 걸. 15년 밥 맹여주던 남편 똥차 버릴 때 꼴랑 위자료 1000만 원 받고 나왔거든요. 아까워요.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화끈한 비즈니스가 보이시죠? 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의 여성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해서 수십억 수억 손에 쥐고 나올 수 있으면 그거 안 하는 게 등신 아닌가요? 간통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입니다. 딱 1년만 결혼했어도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서로 나눠가지고 5년 결혼하면 연금 30% 45%를 분할해야 하며 10년 결혼했으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위자료까지 더 얹어줘야겠네요. 남성분들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결혼식장이 꽃길인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길인지 말입니다. 현직 이혼 전문가들과 함께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혼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다.